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38회차 강의 QR코드 스캔 하셨습니다. 전대건입니다. 오늘 강의도 야무지게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텐데요. 어제 배웠던 표현 스피드하게 복습하면서 오늘 편 시작해야겠죠? 오늘 하루 다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아니면 하루 잘들 마무리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하루 이제 딱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제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나요? 그죠? 우리 이번 주말에 뭉치는 게 어떻겠노? 우리 이번 주말에 모이는 거 어떻겠노? 한번 보는 거 어떻겠노? 정도 표현이 있었었죠? 영어로 되면 어떻게 했었나요? 그죠? 뭐 하는 게 어때? 모이는, 이런 양식이죠? 영어로 하게 되면은, Why don't we get together this weekend? Why don't we get together this weekend?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hy don't 한 다음에, 니 뭐 하는 거, 동사하는 거 어때? Why don't you? 동사하십니다. 그죠? Why don't you take a shower? You stink. 니 냄새나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없으세요? Hey, why don't you take a shower? Why don't you hit the shower? You stink. 하면서 이렇게 쓰셔도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활용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 한글로 하게 된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5분 뒤에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제가 5분 뒤에 다시 전화할 수 있을까요?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런 거 이제 언제 쓸 수 있을지 또 연상을 해보시면은, 저는 스토리에는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막, 생각해보세요. 한참 이제 막 미드에 빠져있는 거예요. 미드 보는 재미 한참 빠져있는데, 집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이제 집에서 이제 막 까져먹으면서 막 맥주 한잔하면서 확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웬걸 팀장님이래요. 아유, 아마자카이 또 안 받으면 또 혼날 것 같고, 일단 받았죠. 목소리 깔고 받았죠. 딱 받았는데, 대근씨, 뭐, 지금 딴 게 아니고 지금 바빠? 아니요,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업무, 속에는 이런 내용이 좀, 업무 중이 아닌데 왜 전화하시, 뭐, 이러. 그냥 우정하는 말입니다. 했을 때, 지금 딴 게 아니고 급한 거 업무 좀 우리 처리할 거 있어서, 대근씨 메일로 보내는데 좀, 확인 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저쪽 하고, 이렇게는, 솔직히 지금, 일은 어차피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미드볼 때. 그래서,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뭐 좀 급한 거 뭐 중요한 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5분 뒤에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물론 뻥이지요. 중요한 일은, 미드 마저 보는 거죠. 개뻥이지만,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하지만, 팀장님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5분이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요런 상황, 요렇게 영어로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요 정도로 오늘 표현처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표현 영어로 한번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o,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잘 들어보세요. 제가 5분이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영어는요? 제가 5분이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네.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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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정도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지금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라고 할 때 call, C-A-L-L, call 하고 사람을 쓰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전화할 때 call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나 정도로 하려면 당연히 조동사 can까지 활용해서 제가 너한테, 내가 당신한테 전화 드려도 될 것 같은 can I call you까지는 쉽게 가실 수가 있겠죠. 조동사 써서 의문 만들려면 조동사를 제일 앞으로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can I call you까지 갔는데, 여러분 back, B-A-C-K가 쓰였어요. B-A-C-K. back, 대그시 back이 왜 쓰여요? back은 뒤 아니에요. 뒤, 등다리, 뭐 허리, 뭐 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 터미네이터 보면은 그 유명한 장면, 그 아놀드 형 누구죠? 아놀드 형 이렇게 딱 갔다 하면서 I'll be back 하면서 가잖아요. 그때도 영어로 한 대사가 I will be back, I'll be back 하잖아요. 여기서 back이 여기서는 그 뭐예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뭐로 뒤에가 아니고 되돌아오는, 즉 다시 정도의 뉘앙스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다시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다시. 그래서 can I call you back 했을 때 여기서 back 말 그대로 다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다, 내가 다시 전화하다,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can I call you 하고 뒤에 back, B-A-C-K가 붙다는 거, can I call you back 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5분 뒤 하면 여러분, 일단 5분은 5 minutes, 이거는 다 여러분들 연상하셨을 텐데 후회라고 할 때 after 5 minutes 라고 많이들 연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좀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려면은 이때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뭐 얼마 정도의 시간 뒤에 라고 말씀하실 때는 in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after 5 minutes 보다는 in 5 minutes라고 in 5 minutes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10분 뒤 알람 당이 of course in 10 minutes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죠? 아니 in은 몸 안에란 뜻인데 in 5 minutes 하게 되면 5분 안에란 뜻 아니에요? 아니에요. in 뒤에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시간 안에가 아니고 시간 후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아시겠죠? 정리해보면은 제가 당신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call you back? 즉 제가 다시 전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call you back? 언제 5분 후에니까는 after가 아니고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좀 더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구성이 문제 구성이 됐는지. 자, 덩어리 제가 한번 짜서 해볼 테니까 먼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발음을 제가 이렇게 문장을 유연하게 이어가는지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서 여러분부터 내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Listen very carefully again, everyone. 아, 팀장님, 일단은, 예,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좀 받아 적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제가 지금 뭐 좀 급한 거 하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고. Can I call you back? 언제요? 5분 뒤에요. In 5 minutes?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Can I call you back? 언제요? 5분 뒤에. In 5 minutes? 합치면은,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정도의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부터 던져드리기 전에 또 간단하게 다이얼로그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거를 썼는지 한번 더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o here is the dialogue for you guys. 잘 들어보세요. 야, 너 대거이다. 지금 시간 돼. Hey, hi. This is Dagon. Are you free now? 야, 너 대거이다. 니 지금 시간 되나? Oh, hi. 아, 근데 이따 이거. I'm kind of busy now. 내가 지금, 아, 조금 바쁘네. I'm kind of busy now.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내가 5분 뒤에 다시 전화해도 되려나? Oh, sure. No problem. 알았다. 그렇게 해라. 뭐, 괜찮다. Alright. Talk to you soon. 알았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좀 이따 얘기하지. 탁, 끊어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좀 더 떠오르죠? Are you free now? Actually, I'm kind of busy now. 지금 좀 바쁘거든.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5분 뒤에 다시 전화해도 될까? Talk to you soon. 하고 끊어버리죠. 그렇죠? 행업했죠. 자,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연상이 되시죠? 여러분 턴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간단하게 발음 팁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Can I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Can I 정도로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Can I 하지 마시고 Can I 그죠? 그래서 Can I 하고 call이라고도 발음하시기보다는 call. Can I call you back? Can I call you back? 여기까지를 한 번에 같이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ack 하실 때도 back 약간 K 사운드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K를 안 살리게 되면 back 했을 때 BG도 있고 BH도 있고 어쨌거나 G 사운드로 좀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K 사운드 조금씩 의도적으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하실 때는 입에 익을 때까지는요. 그래서 Can I call you back? Can I call you back? Can I call you back? 약간 K 사운드가 살리죠. K 때문에. 그 다음에 뒷부분 할 때도 전치사의 강세 항상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in의 강세를 좀 죽이시고 in 5 minutes In 5 minutes, 5 하실 때도 F-I-V이니까 5 F 사운드 입술 안 닫고 긁어야 되죠? V 사운드도 입술 닿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긁으셔야 돼요. 5 두 번 긁었죠? 5 not 5 V 하면은 B 사운드로 해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5 In 5 minutes, 아, 대우씨 그런 거 신경 다 쓰고 언제 말하는 겨? 일단은 저도 지금 이제 연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입에 익을 때까지는 좀 의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In 5 minutes, in 5 minutes. 빨리 가지면 저 지금 두 번 깨물었거든요. 두 번 긁었거든요. 아시겠죠? Can I call you back? K-3도 살리시고 Can I? In 5 minutes.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턴으로 야무지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Get ready, set, and go. 갑니다. 아, 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언제요? 5분 뒤에요, 5분 뒤에. 계속 갑니다.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언제요? 5분 뒤에요. 자, 원화 삶 한 번만 더요. 발음 신경 쓰시면서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언제요? 5분 뒤에. 이때 after 쓰지 마자겠죠. 시간적인 표현일 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Excellent, everyone.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I'll be back. 이거죠. Can I call you back? I'll be back. 여기서 나는 D가 아니고 나는 다시 돌아올게 이거잖아요. Can I call you back? 언제요? 5분 뒤에. Not after 5 minutes. 그죠?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Can I call you back in 5 minutes? 정도의 표현
오늘 표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Can I call you랑 Can I call you back? 느낌이 다르죠? Can I call you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전화해도 될까요? 이런 뉘앙스. Can I call you back은 당연히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 꼭 그 차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표현일 때 뭐 뒤에 할 때 after보다는 in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도 잡아가시고요.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좀 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이상 내뱉으시고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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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 me.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